사실 어제 우리도 조금 당황했겠지만 F가 나갔을 때 누구보다 당황했을 거고, 그리고 또 5주년이라서 진짜 많은 댄서들 이렇게 모시느라 사실 굉장히 많이 수고하셨을 거고, 항상 이 행사는 본인들의 돈을 써가면서 흑자가 나는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기 오는 댄서들에 대한 케어를 조금 더 하기 위해서 나오셨는 생각을 하고요. 자, 마이크를 드릴 테니까 와주신 댄서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실 겁니다.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뭐 이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긴 한데, 이번에는 감사한 것도 감사한 거지만 이 라인업을 이번에 1박 2일로 처음 준비하면서 저희가 써보지 못한 돈의 금액도 써보고, 그리고 진짜 엄청 바쁘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두세 배 더 많이 바빠봤고, 행사 준비하면서 이제 일을 많이 하는 친구들이 몸도 좀 많이 아파봤었고, 약간 그래서 이번 시즌을 하면서 되게 뭔가 걱정과 그런 두려움들이 좀 많이 앞섰는데 좀 되게 뭔가 벅찬 느낌인 것 같아요. 되게 너무 많이 감사드리고, 어제 솔직히 그 음향 사고가 나서 너무 많이 죄송하기도 하고, 근데 그 와중에 여기 이제 아르코라는 대관 장소를 정말 이 댄서들이 잘 즐길 수 있게 매번 이렇게 잘 저희한테 잘 맞춰서 이렇게 좀 잘 해주시는 강명진 이사님께서 어제 오셔서 이거 스피커랑 다 일일이 다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사님께 너무 일단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정말 이게 뭐 빈말로 막 이렇게 하는 말이 아니라 사실 라인업을 처음 외부에서 이렇게 하려고 했을 때 강명진 이사님이 안 계셨으면은 여기는 사용도 못했을 것 같고, 지금 이만큼 행사 규모가 많이 커지지도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것도 되게 감사하고, 그리고 정말 저희도 되게 놀랐는데 오늘 행사에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 이병훈 시장님께서 오셔서 4시간 넘게 관람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저희 네. 앞으로 많이 도와주시라는 의미에서 박수 한번 네,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사실 저희도 지방댄서 출신이라서 한번 이렇게 와서 하루 있거나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돈을 써야 되고 얼마나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는지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어서 최대한 저희가 참가비도 계속 낮추려고 유지하려고 하고 그랬는데, 부득이하게 이제 저희도 살아야 이걸 계속 일단 열 테니까 예. 그래서 좀 뭔가 많은 혜택도 더 드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점 너무 죄송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더 저희가 뭔가 이렇게 저희 이병훈 시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신다면 네. 좋은 네, 그 그러면은 네, 한 말씀 좀 네, 한 말씀 네. 안녕하세요.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 이병훈입니다. 지금 배틀장에서 제가 제일 나이가 많아요. 제가 제일 꼰대인데 어제 제가 7시 왔어요. 7시 왔는데 앰프가 고장이 나버렸어요. 너무 걱정을 해가지고 또 오늘 3시에 와가지고 3시부터 지금까지 깜짝을 하고 여러분 배틀을 봤어요. 근데 정말 대한민국의 에너지가 바로 여기가 있구나. 여러분들 정말 우리 대한민국 장래가 밝다. 만약에 이 노력을 해준 우리 빅골 댄서스 그동안 고생 많았는데 내년에는 정말 대박나게 우리가 팍팍 밀어가지고 어쨌든 그 전국에서 와주신 우리 댄서들 또 외국에서도 오셨는데 오늘 정말 영상에 담다 보니까 이 배터리가 아웃 됐어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분들이 또 계신데 저희가 이거 열 때마다 지원 사업도 도와주시고 저희도 일단 사비를 털어서 하지만 저희가 모은 사비로는 사실 이만큼의 규모를 커버를 할 수가 없는데 그거를 네, 커버가 안 되죠. 근데 광주 문화재단의 오훈 선생님하고 김정 선생님께서 매 시즌 도와주시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디 계신지를 아 도망가셨어요? 네, 이런 거 되게 감사합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사실 라인업이라는 행사의 그 분위기는 매 시즌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안아주시면 사실상 만들어질 수가 없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모두 다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만들어주신 거나 다름이 없으니까 앞으로 또 저희도 열심히 더 좋은 환경으로 준비를 할 테니까 많은 여러분들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지방 댄스씬에서 고생하시는 모든 분들께 화이팅! 하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